갖고 온 사람이야? 어디? 그래, 일로. 한국 기운 갖고 왔어? 해피 버스데이. 자, 3포까지. 맛있어. 1, 2, 3, 4. 왜사. 아이고, 반가워요. 나. 성인은 자주 본 얼굴이고, 시간이 오래 봐. 알아서들 준비하고. 이게 고기 기름이라 고기는 따로 이렇게 종이접시에 따라 해야 돼. 그 냉면 그릇 같은 거에다 주지. 아니 그 고무는 건데 이 갈비는 그렇구나. 엄마 먹는 거 어디 먹는 거 저기 뒤에 다르게 공부를 해가지고요. 렉처는 도저히 반도 안 돼요. 너는 별로 안 나왔어. 오전에 렉처는 3, 4시간 간이 맞아? 간이 맛있어? 효과적으로 하자. 그렇군. 뭐 한국에서 뭐하러 날라와? 한국에서 뭐하러 날라와? 소정이 안 매운 거야? 소정이 매운 거? 선우 너는 좀 얼굴이 탔냐? 뭐 밖에서 농구를 했어? 오늘 아니면 수염이 올라온 건가? 아니 수염은 잘랐는데? 오늘 여기 아니, 이거는 저기 관리겠죠? 아, 그래? 아닌데, 나 요새 밖에 나가서 안 돼. 뭐좀 타는 곳이라고. 아, 그래? 나 운동을 했나? 뭐가 안 돼, 지연아? 머리가 이쁘게 생겼어. 지연아, 이거 다 잘 그려? 소정이 보니까 뭐랄까? 오, 너무 많이 컸어. 그치? 엄청 컸다, 그치? 3년만에 먹었으면? 갈비는 이렇게 젓가락으로 조금씩 띄어갖고 뭐가 하나씩 주면 좋은데 그게 워낙 갈비 진짜 맛있다. 맛있어. 부드럽고. 하나 더 먹고 이게 마지막 갈비 갈 테니까 그거를 서로들 우리 엄마는 생일날 엄마가 요리하고 아, 근데 이거 갈비찜 진짜 맛있다. 네. 몇번 하고 걸고 하고 걸고 완전 그 기름이 다 시원하는데. 기름 피 저 뺀 게 아니라 끓여서 다 버려버리면 돼. 뭐 복잡한 거 하고 없어. 그냥 하루 전날 해서 사갈게. 제가 너는 다 완전 위에 딱 굳어버린다. 딱 굳어버리고 흰걸도 짜고 흰걸로 해. 나도 하나씩 먹어. 소정이 밥 먹어. 아니야. 아침에 벌써 아침에 먹었어. 그래도 먹으라고 그래. 아침에 먹어야지. 그거는 장조림인데 이따 갖고 가서 먹어도 되나? 아니야. 언제 한 20분 그래? 갈비 그거 떼어 먹어. 갈비 이 갈비가 제일 크네. 갈비 한 7, 8개 놔도 놔져가지고 25분밖에 안 하더라. 이거 두 갈비는. 형이랑 그때 저번에는 제가 언제 둘지. 항상 보고 싶은데. 엄마 아빠한테 한번 보자고 했더니 엄마 아빠는 맞다라서 기름이 좀 있는 것 같은데. 허리 아프다. 엄마는 소리가 너무 귀엽다고. 자, 이거 받아. 이거 받고. 근데 엄마 아빠는.